한국인은 물론 지구촌 전 인류에게 21세기 문명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려주는 2021 가을 증산도 문화사상 국제학술대회. 동학에서 선언한 가치체계, 인류문화의 새로운 방향 제시는 참동학 증산도의 우주관과 신관, 인간관으로 완전히 새로운 진리 정의로서 완성되었습니다. 인간과 신이 하나 되어 동서문명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 성숙한 진리 안목을 열어주는 참동학 증산도. 동학의 개벽문화를 완성하여 우주 가을 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참동학 증산도의 문화 사상을 이제 동서 지성인들이 함께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가 되었습니다. 병난 팬데믹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이 시대의 사명을 흔들어 깨우는 지성의 목소리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울려 퍼집니다.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 주최로 펼쳐지는 이번 학술대회는 후천 선문화와 상제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펼쳐집니다. 첫째 날은 김백현 교수의 기조 강연 동아시아의 상제관을 시작으로 팔관법으로 보는 증산도 문화사상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마련하였고, 둘째 날은 안동준 교수의 기조 강연 신선 신앙과 태울 문화와 중국의 신선 사상과 증산도란 주제로 학술대회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날은 이기동 교수의 기조 강연 환단고기의 천재 문화와 학술대회 신선 사상과 수행, 그리고 안경전 상생문화연구소 이사장님의 초청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넷째 날은 정재서 교수의 기조 강연 조선시대의 신선문화 서왕모 신앙을 중심으로와 학술대회 신선 사상과 회화. 마지막인 다섯째 날은 고영섭 교수의 기조 강연 한국의 미륵 사상과 학술대회 팔관법으로 보는 증산도 문화 사상에 대해 다시 한번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펼쳐지는 이번 학술대회는 유튜브 상생방송 채널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천 선문화와 상제 2021 가을 증산도 문화사상 국제학술대회.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